안녕하세요. 코리아 틴터 박병렬입니다. 오늘은 라세티 2010년식이 입고가 됐는데요. 이제 굴루가 많이 손상이 돼서 뒤에는 버블이 생기는 상태고, 이런 쪽창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 굴루가 찌그러진 상태까지 된 상황입니다. 열차단은 뭐 안 됐던 일반 그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필름이에요. 이게 그걸로 돼 있었는데, 오늘 옵티멈 윈도 필름 CP로 풀 시공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. 시공하기 전에 저희 이 옵티멈 필름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은 틴터들이 엄청 선호하고 있는 그 제품들 중 상위 그레이드만 이렇게 가져온 필름이에요. 그거를 그 브랜드로 가져온 게 아니고 그 브랜드를 납품하는 공장에서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저희도 옵티멈이라는 브랜드로 유통이 되어지는 필름입니다. 제조하는 공장은 엄청 미국에서나 캐나다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미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필름을 이걸 선택을 했는데, 너무 좋고 자신있게 고객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필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많은 틴터들이 좋아할 필름이라고 생각됩니다. 시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필름 같은 경우는 시공이 갭, 전체적으로 좀 갭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. 여기 앞부분도 갭이 있고요. 그리고 뒷유리 보시면 뒷유리에도 측면이랑 이쪽 부분도 여기 윗부분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시공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름 굴루가 흘러내려서 다 이 부분도 뽀얗게 남을 거예요. 이렇게 1mm, 뭐 몇 mm 이런 거를 카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뭐 일반 손님들은 굉장히 쉽고 뭐 1mm 카바하는 거 뭐 어렵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1mm 카바하기가 썬팅에서는 엄청 힘든 기술입니다. 이쪽도 봐볼까요? 네,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쪽 부분도 보시면 여기는 조수석보다 좀 더 심하네요.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양쪽이 시공 퀄리티가 다른 차량들 보면 이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. 여러 사람이서 하루에 뭐 빨리빨리 여러 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희는 뭐 이렇게 시공하려면 혼자서도 몇 대를 할 수도 있는데요,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꼼꼼하게 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차량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. 자, 필름 제거하고 시공 계속 이어 갈게요. 참고로 그 뒷유리 버블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뒷유리 쪽창 같이 흘러내리거나 그런 경우는 시공자가 잘못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, 그 필름 공장에서 본드층이 잘못된 게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뭐 시공자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. 필름 공장에서는 좀 제대로 된 필름을 좀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진짜 그런 버블 썬팅 같은 거 발생하게 되면 좀 틴터들한테는 손해가 너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공장에서는 저희한테 해주는 그런 게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
자, 옵티모 인도어 필름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. 시공되어진 필름은 CP 32%, 18%, 18% 다 이렇게 풀 시공돼 있고요. 뭐 뒷유리 현장 시공 이렇게 해놨고 이 쪽창에도 틈 없이 전부 다 시공해드렸습니다. 이 양 옆에도 틈이 다 없이, 그리고 위쪽은 손재단 쉐이빙으로 모두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지금 컬러는 이런 빛깔이고요. 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시야가 깨끗하게 잘 보이는 필름입니다. 뭐 기존 것도 필름 써보셨으니까 저희 것도 써보시면 많은 비교가 되실 거고요. 10년이 다 돼서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공을 하셨는데요. 이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서비스로 받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셨는데, 애초부터 저희 필름으로 시공을 하셨으면 오랫동안 그 필름의 기능과 신속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거를 다 사용하시면서 또 재시공을 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. 너무 어정쩡한 필름으로 하셨다가 또 몇 년 뒤에, 매후년 뒤에 또 시공을 다시 하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잘 타시고요. 이상 코리아 틴터 박병렬이었습니다.